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은사.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꼭 같다. 그래서 은사를, 각종 은사를 받으면 각종 맡은 직임이 달라진다. 그 직임은 여러 가지나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은사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참 그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설명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내가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왔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길 때는 나에게 성령이 온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악령도 거짓으로 많이 역사를 하니까,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여기 이제 방언이란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방언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렇습니다. 요 방언을 이제 좀 아침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게?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그것을 일단 저 뒤에 가면,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자겠느냐, 모든 은사를 다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뭐예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보다 더욱 뭐예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일 좋은 길이다. 여러 은사들 중에 제일 좋은 길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13장으로 가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이 조금 혼동하고 있는 그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성령이라는 것이 참 궁금해져요.
그리고 많은 지금 교인들이 성령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성령이 임해서 제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워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참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 이런 거를, 그거를 믿는다는 자식들 보면 이상한 놈들 같아서 저 좀 정신이 이상인가? 나는 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때는. 사람이란 게 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고생하고 또 돈 벌어서 뭐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으면 뭐요? 흙되면 끝이지.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영원히 산다고? 뭐 부활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 그거를 정말 그럴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오늘 제가 저를 봐도 참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 거요? 완전히 빙신된 거요. 왜? 그때 저는 세브란스에서 예수 믿는다고 성경대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을 다 빙신으로 봤거든. 저 정신이 있네, 저거 좀 있나 없나. 근데 내가 그 빙신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거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게 하려고 뭐예요? 애를 써서 하는 거 보면 더 이상해. 또 그것을 위하여 뭐예요? 내 인생을 바쳤다는 거. 내가 의사라는 현대의학까지도 좀 미쳐도 한참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 한 귀족으로부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어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네가 미치긴 미쳤구나. 그렇게. 그럼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나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미친 것은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명예에 미친 것도 아니고 권력에 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미쳤다.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미쳤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미쳤느냐가 중요해. 아시겠죠? 생명에 미쳤냐? 무조건적 사랑에 미쳤냐? 제일 좋은 거에 미친 거, 그게 진짜 미친 거예요. 그게 진짜 정상이야. 그 외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몸매에 미치고, 그렇죠? 그렇게 미치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미침.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미치면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서 나를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가 죽어도 영생하고, 나 죽어도 부활시키고, 영생하는, 그거를, 그것 때문에 미치는 것은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미쳐서 정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 샀는데 도통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모르겠어. 그게 방언인가? 아.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아시겠죠? 무당 말고도 여러 그 잡신을 섬기는 무속인들도 신 들리면 안 하던 소리를 뭐요? 막 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영적 에너지가 와서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막 휘젓고 우리의 언어 중추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막 혼란시키면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 자기도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야 그런 게 하늘나라 말이면 하늘나라 별로 재미없는 거거든요. 하다가 뭐 쓰러지고 이렇게 싸우면 여러분. 그래서 이 방은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여기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다. 오순절날. 오순이란 것은 50이란 말입니다. 50일이 지난 후다. 지난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났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누굴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날 50일 지난 후에 성령이 내렸어. 사실 이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야 이게 뭐 허무하다. 응? 3년 반 동안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녀도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아이고, 뭐, 우리가 본업이 어부였으니까, 거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데 찾아와가지고, 야, 이렇게 풀려서 어떻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공부한다는 게 결국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아, 그거를 공부를 할수록, 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어보니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뭐예요?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 하는 것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게 될수록 또 그거를 확실하게 알도록 해 주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50일 오순절이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서 불의 혀같이 불인데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불덩어리 같은 건데 그게 보니까 뭐 같다고 모양이 혀 같다. 혀 같다는 말은 결국 그거는 무슨 말이요? 불은 성령이고 혀는 뭐요? 말씀이야. 말씀의 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확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시면 드디어 성경을 딱 펴보면 이야, 이 말씀을 내가 옛날에는 몰랐구나. 그러면서 깊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촛대요. 뭐가 켜졌습니까? 촛불이 켜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노라. 자, 이게 이제 방언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방언, 성령이 내리고 나서 일어나는 뭐예요? 현상이라. 성령이 말하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 말을 하게 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저 다른 방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이게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방언이 뭔지 이제 한번 봅시다. 그때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뭐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이런 제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노예로 잡아가고 잡아가다가 그때는 뭐 했어요? 잡아가가지고
팔았다고. 사람이 물건처럼 팔려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팔려간 민족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었어. 아, 그래서, 그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서 사는 백성이라고.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왜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리스로부터도 오고 터키로부터도 오고 예. 그 근처 이티오피아로부터 오기도 하고 이집트로부터 오기도 하고 다 흩어져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말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한국 교포들도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 우리 애들도 한국말 잘 못해요. 맨날 영어만 뭐 학교도 미국말 하고 태어나기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하다 보니 한국말 점점 잊어버려. 한국말 안 잊어버리려면 진짜 한국말을 써야 돼요 집에서. 그런데 한국말 쓰기가 나중에 불편해져요. 왜 애들이 한국말 잘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말 나중에 잊어버려요.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이제 제자 그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 전에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뭐요? 가진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이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지방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한 나라에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제주도 사투리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갈릴리 말이라 그래. 그것을 갈릴리 지방 언어. 그래서 지방 언어라고 해서 방언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상 사투리란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아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어? 갈릴리 사투리밖에 없어. 자, 저도 옛날에는 경상도 사투리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서울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전라도 말도 좀 할 줄 알고 그렇지요니? 그렇죠. 그렇죠. 배워야 돼.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각각 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조금 다른 번역을 볼까요?
이는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로 가르치는데, 터키에서 온 사람들은 터키 말로 알아듣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뭐, 이집트 말로 알아듣는 거야. 이 혼란이, 희한한 거야. 자, 베드로가 딸랄라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식으로 어느 지방 방언을 했어요? 갈릴리 지방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다 다른 말을 하는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성령이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의 뜻. 뜻은, 베드로가 말하는 말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는 데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야.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뜻이 다르지는 뭐예요? 아니니까 그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방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오순절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방언의 진짜 뜻이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갈릴리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방언을 몰라. 모르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뭐요? 알아듣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오순절 방언입니다. 요게 진짜 방언이야. 오순절 방언. 그런데 이제 이 방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게? 고린도 지역. 고린도도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 아마 그리스 지역이요. 그리스. 그리스에 데살로니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다음에 베레아도 있고 그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방언이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짓거려 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방언인데 성령이 임했다 했어. 지금 여러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 방언은 베드로가 딸랄랄라 한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뭐예요? 자기 고향 말을 한 거예요. 고향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을 다들 알아듣게 하는 거. 또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거라. 이제 그럴 때 베드로가 방언으로 말했다. 즉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여기는 예루살렘 사람 저 뭐예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뭐예요? 이상한 소리를 내 삼는 거야. 그럼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자기도 모르겠대. 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성령이 말한, 성령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뜻을 주는 거예요. 그죠? 뜻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기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르치라고 하는지를 다 알아 몰라. 알고 자기가 사용하는 갈릴리 말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했다 그러는데 무슨 말 했냐? 뜻이 뭐냐?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어느 영어로부터 온 거요? 잘 모르는 영어로부터 온 거야.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뭐 빌립보 교회 뭐 이 교회들이 지방 각 지방에 많잖아요. 뭐 데살로니카 교회 뭐 다 로마 교회 다 많은데 그 교회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고린도 교회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라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는 교회요. 옛날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는 교회야. 아시겠죠? 아, 뭐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또 뭐 자꾸 모세 뭐예요? 모세 율법은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언약은 모든 약속은 어디서 다 이루어진 건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자꾸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속상한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 이 교회는 진짜 세속적인 교회야.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부자들은 뭐 빨리 먹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유치한 세속적으로 변질된 교회에서 거기서는 뭐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불륜도 터지고 뭐 온갖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다가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골치 아팠는가가 다 보여요.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또 문제가 하나가 방언이 터진 거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제일 세속적이면서
은혜가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거기서 터진 방언은 오순절 방언하고 전혀 다른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못 알아듣는 거, 그거 해서 뭐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으로,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는데, 어떤 교인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방언을 막 달랄랄랄랄라 하는데 그 뜻을 모르면 자기 자신도 은혜를 못 받고 뭐예요? 우리도 은혜를 못 받고 시끄럽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통역을 세워라. 그래서 뜻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좋겠다. 뜻을 모르면 시끄럽기만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고린도 전서를 제가 쭉 읽어보면 이제 그 고린도에는 많은 교인들이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언 금지 이럴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하. 이런 방언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통역 없이는 하지 말라.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하지 말고 뭐 통역을 구태여 세울 바에야 자기가 본인이 하지 뭐.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뭐 못 알아들을 방언 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온 교인이 다 방언하지 마라. 방언하고 싶거든 두세 사람만 해라. 그리고 두세 사람도 꼭 통역을 세워서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방언하는 교회가 뭐 온 교인이 뭐예요?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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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 그러니까 방언 통성 기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통성을 할 때가 있긴 있어. 저도 답답하고 이럴 때는 옛날에 산속에 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소리치고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 단체로는 그 곤란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열어놓고 하라 했어. 문 닫고 하라 했어. 문 닫으라 했어.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저 사람은 기도도 자주 하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가.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갔어. 문을 뭐요? 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막 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막 교인들을 대놓고 기도한다든지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알아 듣지 못하는 말 100마디보다 알아듣는 뭐요 말 5마디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언을 자꾸 뭐요 고린도 교회 방언을 자꾸 이제 은근히 억제하지 하면서 이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하는 말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요 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방언해야 된다고 이제 우기는데 쓰는 말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통역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단체로 하면 안 되고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더 중요하고 더 좋고 탁 해놓고서는 맨 끝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구태여 어떤 교인이 방언하면 그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는 말하고 방언해라는 말하고 전혀 뭐예요? 그거를 금지하지는 마라. 왜? 그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금지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방언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다른 개인이 그거를 금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그 말을 방언을 격려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돈 잘 벌어 가지고 벤츠도 두 대씩이나 큰 늘씬한 세단하고 조그만 뭐요 스포츠카 벤츠 그걸 한 대만 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걸 두 대씩이나 사놓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기분 나면 오늘은 스포츠카 내일은 세단 이러고 호화판으로 살았거든요.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탁 만났어. 이제는 그것을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벤츠에 미쳤어. 벤츠에 미쳤어. 그러다가 누구한테 미쳐버리게 됐어. 하나님한테 미쳐버리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벤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는 벤츠하고 술. 제가 술을 아주 좋아했어. 그 양주 그 비싼 거. 꼬냑, 뭐 나폴레옹, 약간 제가 좋아하는 술이 그 당시에 제일 좋았던 술이 보드카였어. 보드카, 보드카는 러시아 술이야. 아시겠죠? 러시아 그 감자 술. 그런데 그 향기가 참 그래서 술이 또 맑고 깨끗하고 그냥 맹물 아주 깨끗한 물처럼 생긴. 네, 그걸 제가 아주 좋아하지. 그리고, 근데 그 보드카가 빼갈처럼 세요, 또. 네. 네.
그래서 막 그거 버드카 마시고 꼬냐크 마시고 샴페인 마시고 벤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맛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면역력은 떨어져 가고 전식은 악화되고, 예. 그러면서 참 나는 뭐예요? 잘 산다. 응. 이러고 살았다고. 미쳤지. 응. 미쳤죠. 그, 진짜 미쳤었어, 제가. 응. 제가 그때 막, 크아, 이렇게 화롭게 산다는 게 막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연세대학교 그 이과대학 동기생들, 그 이제 LA 지역에 다 이제 휴일이면 불러 모으고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 왜? 엄마 막 호화판이니까 바다도 쫙 보이고 바로 나가면 막 또 조금만 내려가면 해변이 나오고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술 파티하고 막 또 이제 어떤 날은 이제 큰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제 딩가딩가 하는 놈들도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탁 띄워놓고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딩가딩가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요. 그렇게 살 때 제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무슨 소리를 한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 야. 내가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가 와가지고, 야, 이거, 중고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나 중고차 안 타. 죽지. 미쳤어, 안 미쳤어? 그거 미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상구가 오늘 상구를 보면 미쳐서 미쳤어요. 그러나 오늘 상구가 그때 상구를 보면 뭐예요? 정신 나간 놈이야. 응?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이란 말은 누구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놈. 그럼 하나님 없는 놈 맞아. 정신 나간.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건강식하고 그렇죠. 매일 운동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 이제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미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던 이상구가 미쳐버렸어. 왜? 그거다. 돈 버는, 돈 잘 버는 병원도 내 후배한테 물려줘 버렸어, 그냥. 너 가자. 이게 그 친구 대박 났지. 제가 막, 저한테 찾아오던 막 환자들 다 이제 자기 환자 됐어요. 가자. 그리고 이제 저는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뉴 스타트 한다고. 그 바람에 이제 우리 애들도 아빠 미쳤어. 온 가족들이, 한국인 가족들이 상구 미쳤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친 게 이제 괜찮게 된 게 언제냐면 KBS 때문에 괜찮게 된 거야. 유명해지니까 미친 그런 쑥 들어가 버리고. 오, 훌륭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웃기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미쳐도 괜찮고 안 유명할 때는 그건 미쳤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허무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그때 환자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어떤 미국 목사가 환자로 왔어요. 그 이 목사도 대단한 목사예요.
돈 잘 벌던 미식 축구 선수야. 요즘 뭐 운동선수 돈을, 손흥민이도 뭐 주급이 2억이든 일주일, 매주 2억씩 벌더라고. 그러니까 1년이 52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주면 10억. 아니야.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거 집어치우고 목사가 돼버린 거야. 그 운동선수가. 그렇게 이제 미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바로 미치는 거지. 그 사람이, 방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소위 오순절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 방언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오순절 교단이 고린도 방언을 가르치면 그건 곤란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 못 받았네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왜? 지금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방언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방언을 안 하는 걸 보면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건 참으로 그렇구나. 근데 저도 그 당시 초신자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 나도 이왕이면 방언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언을 이제 그걸 저보고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병원 때려치고 뉴 스타트를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뉴 스타트 하는 것만 봐도 뭐예요? 성령이 나를 뉴 스타트로 인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러던지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는데 방언하지, 그래. 방언 안 한다. 깜짝 놀라는 거야. 니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안 하냐, 이거야. 그래서, 방언이란 것은 뭐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뭐 하나 아니냐. 그것도 그렇지만,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한테서 방언을 주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 집으로 저녁에 찾아가 되겠냐? 그래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목사님이 진짜 방언 안 하냐? 근데 제가 그 대답을 진짜 방언 안 한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 방언한다! 이래버렸어요, 제가. 제가 그래놓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가 놀래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나 방언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쫙 오순절 방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방언, 갈릴리 사투리로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들었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새끼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대낮부터 뭐예요?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했다고 하면,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하면 감동받고 병이 낫고, 그런데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미쳤다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서로서로 알아듣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같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 나보고 미쳤다.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은 내가 어떤 소리로 말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뜻이면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다. 그래서 방언은 그게 바로 오순절 방언이다. 나는 오순절 방언을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오순절 방언으로 네한테 강의를 하니까 네가 알아들었으니까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렇게 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99%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통 이 교회에서는 다 받아들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99%는 안 받아들인다. 여러분, 99%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 안 걸렸으면 안 받아들일 뻔 했지만, 생명이 절실할 때는 드디어 99%야 뭐라고 하건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 심각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야 돼? 조건적으로 꺼진 유전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에 박수가 나오는 거 보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